안녕하세요. 저는 시스는 황인찬입니다. 20살 때 대학 들어가고 나서 문예창작학과라고 글쓰기를 공부하는 전공인데요. 거기서 원래 소설 쓰고 싶어서 들어갔다가 소설에 제가 사실은 관심이 없었다는 걸 깨닫고 그냥 그때 20살 때부터 그래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. 사실 이거 안 하고 다른 뭐 취업을 준비하고 뭐 어디 직장을 다니고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먹고 살만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요. 대신에 즐겁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딴 거 해봐야 뭐 부자 안 되잖아요. 글써도 부자는 안 되지만 일해도 부자는 안 돼요. 그쵸?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게 저한테는 훨씬 더 즐거움이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글을 쓰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꼭 지키는 신념이나 뭐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? 신념을 없애려고 하는 게 제 신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믿어버리면 굳어버리잖아요. 전 항상 그 굳어버리는 걸 경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글쓸 때도 그런 게 고려의 대상이 되나요? 어쨌든 이게 소통 행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을 고민을 꼭 해야만 해요. 오히려 너무 대중적으로 가버리게 되는 게 말하자면 시에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. 왜냐하면 그 지나치게 알기 쉽고 지나치게 선명하고 지나치게 확실한 것은 시의 그 수명을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작가님이 아이돌을 되게 좋아하신다고? 네네네. 아이돌 좋아합니다. 샤인이랑 FX랑 엑소 이것저것 그 뭐 문화적인 것들이 있으면 그런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게 있으면 그건 다 가능하면 챙겨보고 체크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. 그런 데서 사람들이 뭘 욕망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, 사실은. 생각할 수 있게 되니까, 보면.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? 시인 활동 제일 힘든 건 시 쓰는 거예요, 사실. 내가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반복하는 거고 그건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걸 그냥 계속 해나가는 거라면 그게 능숙해지는 거라면 점차 피로감이라고 하는 게 점차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예술은 그렇진 않잖아요. 예술은 익숙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불편해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계속 힘들어.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. 근데 저도 제발 제가 앞으로도 한 1, 20년이라도 더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.